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훔친 구립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54세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6년 3월 일본 술을 마시고서 만취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3월 6일 오전 12시 사이타마현 내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 샌드위치 두 개를 슬쩍, 이후 귀가하던 도중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2015년 10월까지 입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남성을 조사하다 방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소매치기 사실이 발각, 도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불기소가 되었으나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3월 16일 남자 교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교사는 당일부로 스스로 퇴직했습니다. 교사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